조문이에요. 조문이세요? 예. 대답다. 안녕. 아유, 정말. 고생했지, 진짜. 잊으려고 내 빵. 빵 사서. 난 맨날 빵 먹어. 인상이 되게 좋으시네요. 여기 얼굴 좀 제대로. 한 번에 보시는 거예요? 네. 아. 혼자 일주일 동안. 네. 말하자면 주말 부부네요. 네, 주말. 힘들어 죽겠어요. 네, 아유. 평소엔 아이들과 함께 들어오는데 이번 주는 회사 일 때문에 하루 늦게 오셨대요. 수염 좀 자르지. 터프가이들은 원래 안 돼. 그럼요, 그럼요.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. 미연이는 자기가 있었던 일 쫑알쫑알 오면 엄마한테 막 얘기하는데 균혁이는 남자이라서 그런가 클수록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. 그래도 지 살 거는 얼마나 잘 사는지 알아. 그전에 내 몸하고 하지 않는데 뭐 나는 시계가 마음에 들었는가 봐. 아들이 다 그렇죠. 걱정이 유난한 아내를 잘 알기에 농담으로 안심시킵니다. 네. 워낙 와이프가 또 바다에 가는 걸 좋아하니까요. 그걸 또 막으면은 영영으로 헤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쉬엄쉬엄 하라고 하는데. 그래도 바다의 거는 기다려주는 게 아니잖아. 우리를 기다려주는 게 아니잖아. 그런데 이제 조금 조금씩만 쉬엄쉬엄. 근데 또 그게 힘드시겠어요. 그럼 남편이 좋아요? 바다가 좋아요? 아유 아유. 저요? 바다가 좋아요. 아이고 옆에 계신데. 바다랑 남편이랑은 솔직히 바다는요 그 해녀분들 말에 친정집보다 낫다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.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도 얘기 못할 그런 고민이나 생각을 바다는 바다에 가면 바다는 들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고 갔다가 나오면 편안해지니까. 그래도 오랜 세월 버팀목인 남편인데요. 한 우리 10년 넘었지? 10년 넘었지, 11년. 아, 오늘 기름 기념이네. 어? 진짜요? 전화를 항상 그랬어요. 선물도 안 사왔냐? 항상 오빠가 선물이잖아. 누구잖아, 오빠가 모으는 것만이라도. 그래도 선물은 네. 내가 선물 언제 받아보냐고 이럴 때나 좀 해주지. 아유, 말 때리시는군요. 거친 파도의 운명을 맡긴 해녀들의 삶. 같은 길을 선택했지만 조금은 다른 인생을 꿈꾸는 재현 씨. 가족, 그리고 마라도의 바다가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줄 겁니다. 네, 잘 봤습니다. 재현 씨의 마음을 읽으면서 해녀들의 마음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. 대한민국의 모든 해녀들을 저희 여섯시네 고향에 응원합니다. 네,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출연하신 분들께는 세계인의 혈당관리 아큐책에서 농협 상품권을 드립니다.